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사례가 저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랑 굉장히 흡사한 연구를 최근에 이제 수행 공동 연구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공 시냅스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TP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회로 기술이 없어요. 제어 기술도 없고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다시 컨버터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저희 이제 근육을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 건 저희가 성공한 사례가 아주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돼서 그림을 보였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딱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사람 뚜껑을 열고 전극을 박아서 가는 걸 상상하시는데 그건 좀 힘들죠.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EEG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뇌파를 밖에서 측정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신호 나오는 것에 이불을 딜러 쓰고 밖에서 재는 거니까 그다지 정확하진 않고요. 미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뭐 지금 최신 연구는 아니지만 두 가지 전혀 다른 걸 생각해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은 사과, 오른쪽은 배였으면 좋겠지만 배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우선 로봇. 그러니까 사과와 배는 비슷한 거니까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서요. 내가 사과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혀 사과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걸 내가 왠지 이걸 훈련을 시켜서 가는 거고요. 전기 감응성이라는 건 아마 내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이제 뇌 쪽에 시간이 신호가 흐르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것들을 아마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 이미저리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더 어렵나요 교수님?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하느냐가 어렵고요. 후반부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니까요. 뭐 그런 실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찾아보실까 봐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예. 제가 학부생들 상대로 강연할 때 흔히 빗대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뭐 메탄가스나 그 외 암모니아 가스인데 그런 대부분의 가스 분자들이 1초에 몇 미터를 갈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초에 얼마를 움직일 것 같아요? 30cm 정도? 400m를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가스 분자는 1초에 400m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누가 방구를 끼면 꼭 그 사람 내리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나죠. 그렇죠? 1초에 400m 가면 여기 제가만 여기서 방구를 끼면 저 끝에 분이 이미 다 마시고 나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직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체 분자는 다 확산이라고 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튕겼다 옆으로 갔다.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인공 근육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제가 아까 전류가 이온의 흐름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온이 직선 운동을 하면 됩니다. 고분자 인공근육 소재 내에서 이온이 직선 운동만 할 수 있으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온이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전기 감성 소재인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류를 준다는 말은 결국은 배터리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생체 전류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낮은 전류를 줘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연구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백 볼트, 몇 킬로 볼트의 전원에 연결을 해서
구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AAA 전지 그거를 구동원으로 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 근육은 모터가 없습니다. 그 소재 자체가 이제 구동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가해주면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모터와 전기 기반으로 훨씬 더 큰 전기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모터 얘기 잠깐 드리면요. 학생들 아마 꼬마 모터 해봤셨잖아요. 전기를 내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원래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로봇같이 천천히 하면 거기다 우리가 또 하나의 기어를 댑니다. 기어가 뭐 100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서부터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수님이 개발하시는 거는 그런 중간 단계가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움직이게 되죠. 모터는 너무 또 빠릅니다. 지나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공 근육 올림픽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예, 패럴림픽이랑 따로. 패럴림픽은 장애인이 장애 상태에서 하는 게 패럴림픽이잖아요. 그리고 정상인의 말을 좀 써서 좀 죄송한데 그냥 몸이 안 다치신 분들이 하는 게 그냥 기존 올림픽이고 장애인 중심으로 하는 게 장애인 올림픽이니까는 인공 근육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또 그런 올림픽이 하나 생겨서야지 공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사이보그는 단순히 팔을 재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더 강한 팔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강한 팔, 더 강한 다리를 갖게 되면 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 혹시 생각 좀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약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걸 그 이상 가는 거는 그 다음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비슷한 예가 아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에 그 사고 친 스프린터가 피톨리우스인가 그 사람의 근육이 힘을 내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저장했다 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탄소섬유 의족은 에너지를 굉장히 더 많이 저장해서 뿜어내거든요. 아마 그것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더 빨리 달리려고 자기 다리 자르고 그걸 달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패럴림픽에 계신데요. 사이버슬론이라고 이미 의수의족 무슨 약간 올림픽 같은 것들이 이미 지금 스위스에서 했었고요. 아마 내년에 아마 일본에서 할까 그럽니다. 이미 그런 대회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정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로봇 그러면 굉장히 괜히 막연히 힘이 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1단계로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재활 로봇 하나하고 그 다음은 증강 로봇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하는 재활 로봇은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팔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강 로봇은 정상인들이 예를 들어 군인들이 장비가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착용하는 그런 어떤 특수 장비를 통해서 40kg의 무게를 지고 갈 때 실제 느끼는 건 한 10kg 정도밖에 안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증강 로봇이어서 네, 그거는 분야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쪽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봇이라고 꼭 힘이 더 세지는 건 아닙니다. 로봇이 기본적인 거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소 로봇 같은 것도 뭐 사람이 하는 거랑 다른 게 청소가 로봇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단순 작업, 반복적인 일을 사람이 하길 싫어하니까는 로봇의 장점을 살려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꼭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 그래서 괴물을 만든다 이런 생각은 아까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하시는 분 3D 프린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3D 프린팅은 그 첫 번째 버전은 ABS 수지라고 표현해서 우리 자동차 안에 있는 이 플라스틱 단단한 소재 있죠. 그거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3D 프린팅이 되는 소재가 굉장히 많아졌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불가사리나 애벌레 로봇 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3D 프린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강도나 혹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은 유연한 소재들 중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는 소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소재들이 전기 감옥성 소재냐 제가 하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될 수 있는 소재의 후보군을 이제 넓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하자면 강한 소재뿐만 아니라 강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유연한 탄성 플라스틱 소재에도 3D 프린팅이 지금 다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근육이 내는 거는 앰플리파이어고요. 신경신호는 굉장히 작게 들어가거든요. 네. 사람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건 EMG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큰 그 ATP를 이용해서 큰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사람의 신경신호는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공 근육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가 하면 방문용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에 따라 사실 너무 많이 윈도가 넓어가지고 아주 작은 신호부터 정말 큰 신호, 인간이 감전돼서 죽는 신호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소재들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이제 증폭기, 앰플리파이어가 충분히 이제 뇌 신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연한 소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노화나 이런 열화도 있지만 또 거꾸로 또 힐링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지만 스스로 또 케미컬 본드를 형성하면서 또 상처를 또 힐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래 이 노화가 가장 큰 문제가 여러 번 작동을 하면 점점 안 움직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또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또 잘 안 움직이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여 하고 신호를 주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엄청 잘 움직이는 또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화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유연한 소재들이 컴퓨터와 비슷하게 학습과 발전을 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분자 단위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해석하려고 하는 게 저희 화학자들이 또 하는 일이고요.